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죽음 명상 이어서 오늘은 여섯 가지 벌도, 지난번에 이제 벌도라는 말이 특별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라는 말이에요. 사이. 그래서 주로 벌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만 이제 이생의 벌도,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벌도, 총 여섯 가지 벌도가 있어요. 이생의 벌도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그 시페 벌도라고 하는데, 그 시페 벌도에서는 이제 세 가지도 벌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생의 벌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생의 벌도 안에, 그 다음에 그 꿈의 벌도, 그 다음에 그 명상의 벌도, 이렇게 그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밀람기 벌도, 그 꿈의 벌도, 그 다음에 쌈텐기 벌도, 그거는 이제 명상의 벌도, 또 선정의 벌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에서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거는 이 생의 벌도고요. 그리고 이 생의 벌도 안에서 이제 명상의 벌도는 우리가 이 생각이 많잖아요.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아야 우리는, 그게 바로 윤회를 의미하거든요. 이 반복되는 그런 탐진치로 돌아가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좋고 나쁘고 하는 분별심으로 이 우리의 그 생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윤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윤회는 고통의 악순환. 고통의 악순환은 생각의 악순환이에요. 생각의 악순환. 그래서 그 생각에서 벗어난 마음 그 상태 있잖아요. 생각에서 벗어난 그 깨어있는 상태, 그게 명상의 벌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렇게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났고, 이 깨어있고, 또 우리의 본성과 이렇게 이 고요하고, 또한 이 세 가지 본성의 특징이 있거든요. 고요하고, 평화롭고, 또한 그 명료하고, 이렇게 약간 명료함이라는 것은 깨어 있다는 거죠. 자각이 있다는 거죠. 알아차림. 그러면서 고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요하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념을 의미하는 거죠. 무념. 그리고 이제 평화로워요. 약간 행복감이 있어요. 때로는 약간 이렇게 한의가 일어나고, 기쁨, 약간 순수한 기쁨 같은 그런 이제 어쨌든 평화롭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말해요. 명료함, 지복, 그 다음에 이제 고요함,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약간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 상태가 바로 명상의 벌도라고 해요. 아니면 세 가지 다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아무튼 그래서 이 명상의 벌도는 이제 우리가 좌선을 할 때나, 또한 뭐 일상생활에서도 이 상태를 이렇게 깨어 있는 동안에 그거는 명상의 벌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의 벌도. 꿈의 벌도는 우리가 그 잠드는 순간부터 아침에 깰 때까지, 그러니까 그 잠의 벌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잠의 벌도라고 해요. 혼란스러운.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잘 때까지, 아침에 그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자각이 좀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어젯밤에 그 뭐랄까 잘 기억하세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는 알아차림이 없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깨어있지만 그 이렇게 밤에서는 의식이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의식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꿈 요가라고 하는데, 꿈 요가, 잠 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벌도는 어쨌든 그 저기 꿈의 벌도, 그 밀람기 벌도라고 하는데, 그 꿈의 벌도라고 해요. 그래서 꿈의 벌도에서 이제 뭐랄까 그 상태를 이제 수행으로 삼는 것이 바로 꿈 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당시에 세 가지 또 벌도가 있어요. 그거는
죽음의 발도, 고통스러운 죽음의 발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찬란한 법성의 발도, 그 다음에 이제 업의 카르믹 재생의 발도, 그러니까 업의 재생의 발도, 이렇게 세 가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당시에 그 이렇게 그 죽는 과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의식이 이 몸에서 나올 때까지 그게 죽음의 발도라고 해요. 고통스러운 죽음의 발도라고 해요. 왜 고통스러운가요? 이 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제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생에 이 생을 집착하는 만큼 죽을 당시에 그 고통이 그만큼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사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이 죽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 우리의 그 미래생을 결정하고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후회 없이 또한 두려움 없이 죽는 것이에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이 생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재산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집착을 했다는 것이 좀 후회스럽고, 그래서 이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이 생에 대한 집착을 미리 내려놓을수록 그만큼 이 죽음의 발도가 이렇게 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를 집착합니까? 여러분들은 뭐 명예를 집착할 수 있고 자기 이름을 집착할 수 있고, 근데 이름은 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약간 개념으로, 그냥 우리가 만든 개념으로. 또 나를 집착하죠. 또 이 몸을 집착하죠. 또한 그 뭐랄까 친척들을 집착하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재산을 집착하고. 그래서 이런 집착 때문에 죽을 당시에 우리가 제대로 죽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생을 제대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부자들은 이 생에 그 돈을 집착을 해서 잘 두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을 당시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지금 경험하는 것은 그때도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그때도 똑같이 집착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착을 하지 않으면 그때도 집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성의 발도, 이것은 이제 빛나는 법성의 발도 아니면 찬란한 법성의 발도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우리의 법성, 우리의 그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법성이라는 것은 이제 실상을 의미하거든요. 실상이 현현이 돼요. 법성의 발도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빛과 또한 소리, 또한 여러 가지 이미지나 또한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제 법성이 이렇게 딱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그 실상이 이렇게 비춰줘요. 일반 사람들은 그 실상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수행하지 못하신 분들은 두려움이 일어나서 그 법성의 발도가 굉장히 짧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재생의 발도, 이것이 이제 49일 동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중음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보통 재생의 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재생의 발도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면 이제 법성의 발도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재생의 발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이제 몸이 다시 구성이 돼요. 근데 이런 거친 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을 당시에 모든 것이 벗겨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이 일단 죽잖아요. 이 지수화풍이 이제 무너져요. 우리의 요소들이 이제 우리의 몸은 다섯 가지 요소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지수, 화풍, 그리고 허공, 이렇게 스페이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미묘체가 있어요. 그 미세한 몸, 그 몸도 붕괴가 돼요. 이렇게 그 미묘체는 네 가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짜, 룽, 티글레이, 차크라. 우리 티벳 말로 하면 짜, 짜라는 말은 맥, 그 다음에 짜, 룽, 룽은 기, 그 다음에 이제 티글레, 티글레는 명점, 그 다음에 차크라, 차크라는 차크라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된 그런 미묘체가 있어요. 어쨌든 미세한 몸에 우리 안에 뭐 차크라하고 뭐 맥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면서 이제 의식이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업도 다 벗겨져요. 그리고 뭐가 남느냐? 우리의 불성만 남아요. 그 불성은 이제 티벳 불교에서는 정광명이라고 해요. 정광명은 이제 투명한 빛이라고 하는데 그 빛을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 빛을 알아보면 해탈을 하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면 법성의 발도가 이렇게 열리고 법성의 발도도 알아보지 못하면 다시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의 발도에서 다시 몸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그 재생의 발도의 몸은 약간 꿈에 있는 몸처럼 약간 정신의 몸, mental bod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몸은 되게 미세한 몸이에요. 그래서 재생의 발도에서 그 몸으로 이제 49일 동안 이렇게 약간 연가로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내생을 내생까지 이제 49일 동안 그렇게 약간 떠돌아 다닌다고 하거든요. 그 재생의 발도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영가들은 때로는 자기가 죽었다는 그 사실도 몰라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 티벳 사자에서 보면 자신이 어떻게 죽은지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해와 달을 자각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그 엄마 아빠가 이제 그 conception 그 당시에 conception 이렇게 그 생길 때 그때 이제 엄마한테 받은 빨간 요소, 아빠한테 받는 하얀 요소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해와 달을 이렇게 자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을 때 빨간 요소와 그 엄마한테 받은 빨간 붉은 요소와 아빠한테 받은 하얀 요소가 이제 그 이렇게 벗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 해와 달을 자각을 못하고 또 뭐 그림자가 없고 뭐 반영 이렇게 뭐 거울에 자기 반영이 없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리고 영가로서 굉장히 신통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통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거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통이 이렇게 좀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 거친 몸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신통이 한 7배에서 9배가 더 이렇게 증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영가들은 우리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영가들을 볼 수 없고 또 영가들이 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람 영가들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이제 말도 걸고 또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또 마음도 아프고 그 약간 이 발도생들은 굉장히 이렇게 고통이 배가 된다고 하거든요. 배고픔 뭐 이런 뭐랄까 갈증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그 경험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티벳 불교에서는 이제 그 배고픔을 달래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술 공양이 있어요. 술은 뭐냐면 우리나라 술하고 다르고요. 술을 발음이 조금 다른데 술을 이렇게 술이라는 공양을 이렇게 그 영가들에게 바쳐요. 그게 이제 그 쉽게 말하자면 음식을 태워요. 근데 그래서 그 태운 것을 영가들이 취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냄새를. 그러면은 이 배고픔이 달랜다고 하거든요. 그냥 뭐 어떤 음식도 태워도 괜찮아요. 근데 술은 주로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우유, 뭐 설탕 그리고 요거트인가 뭐 하여튼 이 세 가지 하얀 음식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약간 그냥 음식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가들의 그 배고픔을 달래고 그리고 영가들의 이제 우리 곁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누가 죽으면 그 때로는 그 현존도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영가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죽은 사람의 뭐 약간 뭐 재산을 탐하거나 이렇게 친척들이 그러면 이 영가의 고통이 엄청나대요.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서로 싸우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 영가들이 곁에 있는 줄 알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순수하게 가지는 것이 영가에게 그 뭐랄까 아주 영가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티베트 사자에서의 메시지는 영가들에게 하는 메시지인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마음이다. 이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은 마음이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티베트 사자에서 나오는 반복적인 메시지는 인지와 해탈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영가들은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업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영가들은 또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 집을 생각하면 우리는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영가들은 자기가 집을 생각하면 바로 집에 있어요. 뭐 벽도 통과할 수 있고 뭐 영가들은 어쨌든 이 거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있고 근데 그것을 컨트롤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자기의 그 업의 바람에 따라서 the wind of karma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의 바람을 따라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자각이 없어요. 이 발도를 꿈하고 비유를 하거든요. 여러분 꿈에서 이렇게 자각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알아차림이 없잖아요.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약간 그런 상태로 이제 비유를 하거든요.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그 꿈의 상태와 또한 이 그 발도의 상태, 재생의 발도의 상태가. 그래서 어젯밤에 꿈에서 그 깨어있지 못하면 어찌 발도에서 깨어있을 수 있겠냐 이런 티베트 그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도 깨어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 꿈요가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꿈요가도 조금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이 발도에서 자기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럼 극락 왕생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거친 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굉장히 마음의 힘이 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원의 힘, 원의 힘, 바로 이제 나는 이제 그 극락 왕생을 하고 싶다. 그럼 극락 왕생을 이렇게 딱 한다고 하거든요. 그 원에 따라서 마음의 힘에 따라서. 이 마음의 힘은 이제 발도 상에서는 이제 배가 되지만 또 혼란이 또 배가 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업은 굉장히 이렇게 발도에서는 굉장히 유연하다고 하거든요. 잘 움직인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의 업이 잘 안 움직여요. 이 습관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지금 거친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친 몸에서 벗어나면 그 상태에서 깨어있을 수 있으면 그럼 업이 잘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당시에 또 죽고 나서 이 죽음의 발도, 법성의 발도, 또한 재생의 발도에서 우리가 해탈하기가 쉽다고 해요. 한편에는 업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우리의 힘으로 뭐 커다란 나무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어디 호수에 넣으면
그 잘 움직일 수 있잖아요. 물에 넣으면 이제 그와 같이 우리의 업이 이 죽음의 발도나 이런 그 재생의 발도에서는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탈을 할 수 있지만 한편에는 굉장히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또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둡고 이렇게 뭐 그래서 해탈하기가 일반 사람에게는 어렵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 연습을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죽음의 발도 또한 법성의 발도 또한 그 재생의 발도를 준비를 해서 우리가 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 세 가지 발도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죽음의 발도. 그것은 이제 법신과 관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성의 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죽음의 발도는 법신, 그 다음에 법성의 발도는 보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생의 발도는 화신 이렇게 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탈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는 죽음의 발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 재생의 발도에서는 영가들이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굉장히 또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상당히 마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영가들이 죽고 나서 21일 동안 그들의 업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덕을 그들 대신에 쌓거나 뭐 그들 대신에 그들의 이름을 이제 올리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도도 부탁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하거나 뭐 방생을 하거나 뭐 이런 공덕을 쌓거나 아니면 보시를 하거나 해서 그들을 위해서 회향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아직까지 그들의 그 뭐랄까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점점 죽고 나서 이제 이 정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처음에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질 사람도 그들을 위해서 21일 동안 특히 그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한 공덕을 쌓고 공덕을 그들을 위해서 해양을 할 수 있다면 사막도에 떨어지는 업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해요. 이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못 하는 거죠. 그리고 49일이 지나면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와서 저는 이 제사 문화를 조금 지켜보니까 이제 물론 이렇게 1년 지나도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또한 그들을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49일이 지나면 그들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재생의 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죽음의 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